딱 10분간 여러분들의 가라앉은 마음을 끌어올려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주셨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끄덕끄덕? 우울감이 느껴질 때 운동만 하거나 명상만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동은 즉각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게 하고 신체 활력을 주죠. 명상은 정신적인 평온과 마음의 안정감을 줘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나한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10분 동안 같이 땀도 흘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으러 가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천천히 세 번, 네 번, 다섯, 반대로 하나, 둘, 긴장해 있던 목을 이완하며 풀어볼게요. 세 번, 네 번, 다섯, 천천히 눈 뜨고 정면 바라봅니다. 양손 어깨 터치, 뒤로 크게 열 번, 둘, 셋, 평소에 쓰지 않는 가동범위까지 더 크게 크게 돌려내며 어깨 앞쪽 가슴 근육까지 늘려볼게요. 어깨 힘 풀어주시고 크게 돌려낼게요.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일어나서 할 겁니다. 양손 주먹 쥐고 준비, 내쉬는 숨을 왼손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냅니다. 다시 살짝 앉았다가 반대로 둘, 후, 세 번, 후, 네 번,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엉덩이 힘 꽉 쥐고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하나, 후, 힘있게 둘, 세 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펀치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걱정, 고민, 스트레스를 펀치로 뻥뻥 날릴게요. 후, 다시 하나, 둘, 펀치 뻗을 때마다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좋습니다. 자, 10초 쉬어줄게요. 스트레스가 조금씩 날아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동작은 스쿼트 갈 겁니다. 발을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주시고 준비, 양손 허리손 깊게 앉았다가 일어날게요. 둘, 세 번, 네 번, 올라올 때 하체 힘, 다섯, 여섯, 무릎 더 열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열, 하나, 내려올 때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둘, 세 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증이 없는 부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동작하며 등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등을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앉아서 10초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티세요. 일곱, 더 깊게 앉아볼게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올라오세요. 좋습니다. 자, 발 다시 천천히 모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스쿼트랑 펀치 같이 갈 겁니다. 준비, 손 모으고 앉았다. 펀치, 둘, 후, 세 번, 네 번, 위로 뿅 튀어 올라가면 다섯, 여섯, 일곱, 일어날 때 엉덩이, 허벅지 힘, 하나, 둘, 좋아요. 세 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넷, 다섯, 뻗으세요. 여섯, 더 멀리 뻗어요. 일곱, 힘있게. 여덟, 후, 아홉, 강하게 펀치. 열, 후, 하나, 후, 둘, 세 번, 네 번, 더 쭉 뻗어내세요. 여섯, 일곱, 여덟, 더 깊게 앉았다가 아홉, 열, 후, 하나, 둘, 후, 세 번, 네 번, 마지막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좋습니다. 굉장히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전신 쓰는 동작 갑니다. 양손 세배하듯 모아주고 앉았다가 한 다리 뒤로 뻗으며 만세. 둘, 셋, 넷, 다리 뒤로 뻥 차낼게요. 다섯, 뒤로 킥, 여섯, 킥, 일곱, 팔 위로 더 멀리 뻗고 여덟, 아홉, 내려갈 때 허리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세 번, 네 번, 이 동작 힘들어요, 다섯, 포기하지 말고 같이 끝까지 해볼게요. 일곱, 여덟, 느려지지 않게 조심, 아홉, 후, 열, 잘하고 있죠? 하나, 둘, 세 번, 후, 네 번, 다섯, 일어날 때 후, 뱉어내세요, 여섯, 마지막 두개 일곱, 마지막 후, 좋습니다. 아, 너무 힘들죠? 우리 이제 엎드려서 플랭크 딱 30초만 가보겠습니다. 다리 하나하나 뒤로 뻗어내시고 준비 갈게요. 자, 호흡 계속 유지할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면서 배를 계속 납작하게 써주실 겁니다. 엉덩이가 들려있지도 떨어져있지도 않게 만들어주시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골반을 살짝 더 말아서 하복부 힘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까치발 들려있지 않도록 뒤꿈치를 더 뒤쪽으로 가져가는 느낌으로 몸을 뒤로 밀어내 동작해볼게요. 3초, 2초,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편하게 턱 대고 엎드려 주실게요. 몸을 천천히 이완하시면서 호흡 고르시고 3초만 더, 2초, 좋아요. 다시 천천히 일어나 주실게요. 자, 이제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몸이 안정된 상태를 느껴보세요.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숨이 배와 가슴을 부풀게 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숨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어보세요. 내쉴 때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함께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 볼게요. 나의 템포로 천천히 가져가 볼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 우울한 감정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느껴보세요. 편안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며 눈을 감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편안히 바라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세요. 감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임을 편안히 인정하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바닥에 닿는 발의 느낌, 엉덩이의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마음속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를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감정과 안락함을 상상하며 그 감정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30초간 내 몸의 한 곳에 집중하며 호흡해보겠습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손을 내 눈가에 지그시 얹어볼게요. 다시 양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양쪽 어깨를 감싸 안아줄게요.
내 손이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들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볼게요. 처음엔 조금 낯간지럽겠지만 잘했어, 나에게 선물을 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해주시거나 부끄럽다면 마음속으로 전해볼게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눈을 떠줍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밝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